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신발언 한번 하면 네. 또 무슨 소신발언 하시려고 위험합니다. 소신발언 네. 하면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인오디오의 박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와인오디오 김대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봄이 되고 있어요. 그쵸 봄이 왔죠. 네 봄 되면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 봄 하면 그래도 뭐 봄 소풍 피크닉 뭐 이런 쪽이 제일 많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봄 하면은 그런 게 생각납니다. 엄청 많이 놀러 다니시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네.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봄에 뭐 특별히 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올 봄은 네. 오디오 사기 제일 좋습니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무슨 오디오를 사기 전에. 아니 진짜예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네. 와인 오디오에서 정말 특별하게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할인 행사의 그 오디오들을 청음하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네. 저희 이제 청음회 했었잖아요. 네. 청음회 했을 때 그 제품들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네. 그 제품들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파인 오디오의 빈티지 10. 그렇죠. 빈티지 10. 그리고 마크 레빈슨의 5805. 네. 그리고 시모디오의 600i V2입니다. V2. 예. 그렇죠. 요 제품들을 네. 저희가 처음에 했는데 요걸 네. 다시 보여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걸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스피커 가격만 해도 빈티지 10. 이게 네이버에서 아마 검색을 하면 3천만 원? 그렇죠. 네, 3천만 네. 원에 나와 있을 거예요. 딱 3천이더라고요. 네, 3천만 네. 원에 나와 있고 물론 거기서 할인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앰프 두 개 중에 원하시는 앰프로 고르셔서 합하신 가격이 2,400. 에? 2,400이요? 2,400. 그러면 지금 스피커 한 조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2,400만 원이면은 물론 그 2,4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 제품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그 빈티지 10은 파인 오디오의 플래그십 스피커예요. 그렇죠. 동축 스피커에서 이 정도 소리 나는 제품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지금 현존하는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올라운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죠. 그렇죠. 네. 그런 스피커에 플러스 앰프를 추가해서 2,400만 원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가격입니다. 진짜 많이 할인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앰프가 그렇다고 네. 허접한 앰프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마크 레빈슨하고 시모디오입니다. 네. 마크 레빈슨, 시모디오 둘 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정말 내노라한 앰프 브랜드. 그렇죠. 예, 그 브랜드 제품이 지금 패키지로 돼가지고서는 2,400만 원에 딱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 이번에 진짜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할인 행사를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 앰프들이 두 개가 가격대가 약간 차이 나요. 출력은 똑같아요. 또 8옴에 125, 네. 그다음에 4옴에 250.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사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출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주는 애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원부에도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 있는. 그렇죠. 이 두 앰프의 특징은 정말 전원부가 되게 튼실하게 잘 돼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동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제어해주는 그런 앰프들입니다. 리니어하게 딱. 그렇죠. 네. 이런 앰프가 같이 빈티지 10하고 묶여가지고 2,400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가격입니다. 굉장히 네. 저희가 웬만하면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뭐 두 번, 세 번은 안 하는데 네. 이번엔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죠. 그렇죠. 사실. 네. 이거 사실 이게 바로 하이엔드예요. 하이엔드 사실은 하이엔드라는 단어로 올라가는 그렇죠. 넘어가는 그, 네, 그 네. 도약점에 딱 있는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청음회 때 요 제품들을 해가지고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들 들어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맞습니다. 좋아하셨는데 시간이 모자르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스케줄이 안 맞으셔서 못 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대신 좀 들어드리고 간단한 얘기를, 평가 예. 얘기를 네. 좀 해보는 시간을 마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도 저희 청음회 때 썼던 음악을 그대로 들으려고 해요. 물론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서 고객님들께서도 같이 들어보실 건데 이거는 사실 참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 참고사항이에요. 들으시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청음을 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본적인 이 앰프들의 색채, 앰프들의 색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수음하는 이제 그 사운드의 퀄리티 자체가 사실 실제 이 현장에서 들을 때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앰프와 이 스피커의 어떤 뉘앙스 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음회를 한번 네. 저희 여기서 간단하게 청음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품 스펙에 대해서는 저희 요 바로 전에 아마 영상 소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음악을 들어볼 건데, 첫 곡은 저희 청음회에서도 첫 곡으로 썼던 곡인데, 그렇죠. 네. 우연하게도 성악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네, 성악곡이야. 성악곡이야. 네. 성악곡이어서 일단은 제가 이걸 읽지를 잘 못하니까 네. 예, 김대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또 성악곡은 또 제 담당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첫 번째 곡이에요. 예, 이제 테너 이안 보스트리츠가 부른 슈베르트의 디포렐레, 숭어. 숭어. 예, 숭어. 요 곡 일단 한번 처음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마크 레빈슨으로 들어보고 네. 이어서 곧바로 시모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einem Bächlein Händel, da schoss im Frohe ein, die launische Forelle fuhr über wie ein Pfeil. Ich stand an dem Gestade und sah ihm süße Ruh, des muntere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des muntere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Ein Fischel mit der Rute wohl an dem Ufer stand und saß mit kaltem Blut, wie sich das Fischlein fand. Solang dem Wasser hell, so dacht ich, nicht gebr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In einem Bächlein Händel, da schoss im Frohe ein, die launische Forelle fuhr über wie ein Pfeil. Ich stand an dem Gestade und sah ihm süße Ruh, des muntere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des muntere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Ein Fischel mit der Rute wohl an dem Ufer stand und saß mit kaltem Blut, wie sich das Fischlein fand. Solang dem Vase hell, so dacht ich, nicht gebr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자, 첫 곡은 확실히 성악곡이라서 굉장히 심플한 조합의 네. 곡이지만 여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게요. 네. 사운드적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확실히 네. 소리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크 레빈슨 소리 꽤 좋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오히려 시모디오를 더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랄까 약간 안정적이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부드럽고 맞아요. 이안 보스트리치의 이 목소리가 좀 더 앞으로 나와서 나오는 소리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뭐 시모디오가 좋다는 건 어떤 게 좋았어요? 어떤 보컬의 소리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해상도 높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뒤에 이제 배경음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반주부도 또랑또랑하게 예, 표현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 레빈슨 580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 대역에 걸쳐서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 좋게 네, 어느 정도 살집을 조금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밸런스 좋게 들려주는 맛이 또 일품이네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잔향감이 오히려 네. 전 마크 레빈슨 쪽에 조금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 지금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거는 마크 레빈슨이 뭐랄까 약간 컨디션 더 좋은 느낌? 네, 그렇게 느껴질 수는 네. 있죠. 전날 술 안 하고 뭐 아, 또 느낌? 그런 식의 표현? 네, 그런 네. 느낌? 살짝? 네. 그래서 그쵸,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모디오의 소리도 되게 네.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보컬의 느낌이 네. 약간 더 살짝 먼 느낌? 살짝 먼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 이거 좋은데? 그래도 좋긴 한데 그 약간 컨디션 좋은 마크 레빈슨의 목소리 같은 게 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네. 뭐라 그래 이 앰프의 성향을 사실 네. 지금 빈티지 10이 굉장히 잘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마크 레빈스는 이제 부르는 이안 버스트리지가 약간 조금 더 살이 쪘을 때 소리 같고 그 다음에 시모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이어트를 한 목소리 같은 그러니까 네, 약간 컨, 그런 느낌이에요. 컨디션 네. 좋을 때라니까 원래 살 안 빼면 컨디션이 좋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또 성악하는 네. 사람들은 좀 약간 있어야지 좀 있어야, 그게 네. 더 저 소리가 잘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렇죠. 마크 레빈스 소리 일단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는 일단 성악곡은 저희가 했고 네. 동축 스피커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뭐랄까 현대적인 음악에는 잘 안 맞는다. 그렇죠.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파인 오디오로 락 음악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사람 없을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고 나갈 때는 제 사람이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신나게 락 음악을 듣고 집에 들어가요. 저 몇 번 봤어요. 네. 항상 이제 박과장님이 들으시는 게 진짜 파인 오디오에다가 네, 물려서 오디오 락을 그냥 이빠이 틀어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퇴근한 다음에.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네. 집에서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는 헤드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오디오 이제 샵에서 이제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어떤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뭐 약간의 네. 프라이드가 있죠. 왜냐면 좀 비싼 오디오로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좋은 그 하이엔드 오디오가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듣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홀에 있는 파인 오디오로 듣는 걸 참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이렇게 저역대도 좀 이렇게 퍼지는 맛도 있고 이런 외형의 네. 스타일의 스피커들은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빈티지 10 같은 경우는 예. 되게 올라운드적인 성향도 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 플래그십 하이엔드의 네. 소리를 갖고 있어서 어느 장르를 들어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소리가. 아 그리고 일단 빌드 퀄리티가 너무 너무 좋아요. 훌륭하죠. 너무 훌륭해요. 그냥 정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네. 사실 웬만한 스피커들 저희 많지 않아요? 네,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 스피커는 딱 보면 유독 와 이건 진짜 가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네. 네. 가구 같은 느낌이 네, 되게 있죠. 약간 올드 스타일의 가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겉에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만질 때 느낌이 좋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져서 그런지 얘네는 그 스피커 안에 왁스도 주잖아요. 맞아. 그냥 왁스 주는 스피커는 처음 본 것 같아. 네. 네. 왁스도 주는데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이게 빌드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그 점에서는 진짜 최고. 만듦새 하나하나도 굉장히 뛰어날 뿐더러 네. 밑에 저 빈티지라고 이제 적혀 있는 어떤 그 각인, 예, 금장 각인도 보시면은 퀄리티가 너무 훌륭해요. 아, 저는 예. 저 폰트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저 폰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예. 이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예. 처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계속 진행할게요. 예. 이제 방금 막 제가 밑밥을 살짝 깐 거지만은 예. 지금 클래식 같은 거는 그냥 잘 나와요. 맞아요. 뭐 그거는 뭐 의심할 네.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틀어가지고 락 음악을 듣겠습니다. 예, 저희 처음 했다고 들었던 그 곡입니다. 바로 프린스. 프린스의 Call My Name. 근데 이제 지금 Call My Name 같은 경우는 네. 약간 R&B적인 흑인음악적인 예, 그렇죠. 그 이제 향기도 같이 프린스 예. 자체가 원래 그런 그렇죠. 느낌을 예,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예, 프린스의 곡 중에서 Call My Name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모디오 600i V2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 시모디오 V2를 그러면 먼저 들어보는 쪽으로? 네, 그렇게 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Before the day I carried you through the bridal path door. And ever since the day I haven't wanted anyone but you. And anybody who really knows me knows the truth. That I just can't stop writing songs about you. I love you so much.
voices I've heard that it didn't really sound quite the same, no. But it let me know that my name had never really been spoken before. Before the day I carried you through the bridal path door. And ever since the day I haven't wanted anyone but you. And anybody who really knows me knows the truth. That I just can't stop writing songs about you. I love you so much.자, 노래 들었습니다. 네, 프린스가 네. 뭐 락 쪽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R&B 쪽에서도 그렇죠.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뮤지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후반기 앨범들 들어보면 훨씬 더 R&B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흑인음악 쪽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노래도 그런 느낌인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좀 뮤지션이 죽어가지고 제가 울었던 게 세 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세 명. 첫 번째가 신해철이고 두 번째가 데이빗보이. 데이빗보이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저한테. 그리고 세 번째가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죽었을 때도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아, 조지 마이클? 아무튼 네, 그렇게 그 정도였는데 저 지금 듣는데 마크 레빈슨 소리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네. 마크 레빈슨 처음에 나올 그 베이스음, 베이스의 약간 볼드함,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심오디오에서 들은 느낌은 뭐랄까 좀 자연스럽게 뭔가 확 하고 풀어져서 들어온 느낌이라면은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뭐랄까 뭉쳐져서 뭉쳐졌다고 해서 이게 뭉친 게 아니라 소리 자체에 응집력이 있으면서도 그 각 악기에 살아서 이렇게 쫙 나오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랑은 약간 또 다르게 약간 들으시긴 했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심오디오 예, 네. 유페가의 V2 같은 경우는 그 악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 그렇죠. 예, 하나하나 구분돼서 딱 들리는 어떤 그런 맛이 있고 네. 뭐라 그래, 이 베이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또 확실히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오디오는 예, 네. 좀 땡글땡글한 느낌이었어요. 아, 심오디오가? 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심오디오는 좀 땡글땡글하면서 좀 더 이렇게 멈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내주고 하는 게 확실하게 탁탁탁탁 끊어져서 네, 나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마키 레빈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그 음들이 이렇게 밸런스 좋게 이렇게 다 잘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살집도 있고 두께감도 있고 베이스를 이렇게 내주는데도 조금 저는 오히려 베이스에서는 얘가 더 자연스럽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잔향감도 좀 표현을 해주면서 이런 느낌을 저는 느꼈어요. 네. 둘 다 확실히 그 성향이 다르다는 게 네, 네. 노래를 하나하나 비교해 볼 때마다 점점 그게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트를 진짜 와서 사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네. 여기 와서 들을 때 고민될 것 같아. 아, 고민되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둘 다 정말 훌륭한 앰프고 네. 둘 다 정말 훌륭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들으면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저는 심오디오 클래식 들었을 때 네. 첫 번째 곡 클래식 들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심오디오가 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각자의 그런 악기의 어떤 그 섬세한 표현들을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분해적으로 이렇게 딱 들려주는 맛이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프린스 콜 마이 네임 같은 경우는 마크 레빈슨이 맛있네요. 아, 소리가 마크 레빈슨은 약간 기름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야. 그래서 맞아요. 더 맛있어. 네, 맛있어요. 기름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서 딱 느낀 건데 네. 약간 라면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 네. 무슨 라면? 그러니까 심오디오 지금 600i V2 같은 경우는 네. 좀 꼬들꼬들하게 익힌 네. 네, 좀 꼬들꼬들하게 익힌 라면의 어떤 네. 그런 느낌이라면은 네. 이제 마크 레빈슨은 네, 제대로 좀 익힌 그 너무 퍼지지 않으면서도 좀 이렇게 잘 익힌 그런 라면의 어떤 그 질감이잖아요. 라면 봉투 뒤에 써 있는 3분 50초 그렇죠. 3분 50초 맞췄을 때 그 느낌. 그렇죠. 아, 그래 무슨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떤 그 심오디오는 좀 크리스피한 맛이 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크 레빈슨 58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익은 라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딱 취향대로 갈리실 것 같아요. 요 음악 스타일에서도 지금 앰프 나타난다. 취향대로, 예, 네. 취향대로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자,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와서 오셔서 가지고서는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침 튀기면서 라면까지 비유하면서 얘기했던 이유를 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정말 특별한 가격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가격이면은 뭐 거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뭐 거저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사실. 네. 네. 이 가격에서 이만큼의 소리 나오는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꼭 들어보시고 네, 꼭 들어보셔. 지금 저희 봄 세일하는 거 진짜 미친 가격입니다. 네. 네, 그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예, 청 꼭 해보시고요. 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노래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곡은 우리 처음에 때 썼던 브라이언 블룸버그의 Come Together. Come Together. 예, 비틀즈 Come Together. Come Together. 그래서 브라이언 블룸버그 재즈 쪽에서는 꽤 유명한 베이시스트인데 이분께서 Come Together를 베이스 하나로만 연주한 저음의 그 탱글탱글함 네. 그리고 저음이 어떻게 이쁘게 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곡 같아요. 그래 요 곡 자체가 이제 서로 앰프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또 좋은 곡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노래 들었는데 아 좋네. 너무 좋아요. 네. 역시 명곡이에요. 와 이거 네. 베이스냥 연주만 하는 건데도 네. 두 앰프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는 게 확 느껴져요. 네, 정말 확 느껴지네요 이 곡에서. 네. 네.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신발언 한번 하면 네. 또 무슨 소신발언 하시려고 위험합니다. 소신발언 네. 하면은요. 네. 저 600i V2 네. 이 앰프를 저희가 정말 수많은 스피커에다 붙여봤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거 대부분에 다 올려봤죠. 네, 다 붙여봤어요. 네, 워낙 네. 좋은 앰프고 구동력이 좋은 앰프라서 와, 이 빈티지 10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궁합이 찰떡 궁합이에요. 네, 빈티지 네. 10하고 붙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못 느꼈던 그 600i의 소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여태껏 그 물렸었던 그 모든 스피커들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지금 느낌이 아닌가 딱 그렇게 느껴져요. 네. 이 나의 소신발언에 동조하는 겁니까? 근데 동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마크레비스는 그럼 떨어지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마크레비스는 네.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장어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막 샥샥 바르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맛을, 네. 향 말라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소리 자체에 풍성하다라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야. 볼드하다는 느낌인 거 진짜. 아 볼드하다? 네. 그러니까 두께감이 달라. 두께감. 네. 그게 뭔가 맞아요. 몸집을 키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마크 레빈슨을 요번에 이거 들으면서 약간 다시 평가를 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엔 사실 뭐 우리 클래식 들을 때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 대중음악을 들었을 때 마크 레빈슨의 능력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왔고 그쵸, 그쵸. 하지만 네. 그에 비해 시모디오 600i가 보여주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아 너무 뛰어납니다. 네. 네. 개성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를 품을 수 있는 빈티지 10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 확실히 딱 빈티지 10이 네. 이 어떤 그 뭐라 그래 중립적이면서 또 올라운더의 성향을 딱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앰프의 성향을 고스란히 정말 고스란히 다 나타내주는 이런 표현 때문에 네. 네. 더욱 그렇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빈티지 시리즈가 상급, 최상급이잖아요. 그렇죠. 최상급인 네. 이유를 지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상도 면에서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소리를 내는 그 음의 밸런스적인 면에서나 네. 뭐 너무 좋아요. 네, 네. 토널 밸런스도 너무 좋고 네. 네. 스피커와 앰프와의 이 조합이 가격이 얼마? 1,400. 네. 깜짝 놀랐어요. 1,400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2,400. 네, 설마. 네, 1,400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저 대표님한테 혼나요. 2,400만 원입니다. 네. 2,400만 원에 이 정도 사운드를 내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 같아요. 그쵸. 불가능이라는 네. 표현 쓰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그쵸. 그래도 진짜, 와, 이 가격에 이 정도 소리가 난다라고?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피커 한 조만 해도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3천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조합을 2,400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대단하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네. 네. 이거 봄에만 한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이, 예, 사장님이 봄에만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손님들, 저희 단골 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맘먹고 싸게 팔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싸게 팔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네, 딱 그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지금 오셔가지고 처음 해보시고 그냥 사시지 마세요. 처음 해보세요. 처음 해보셔서 이 두 앰프의 차이를 느껴보시고 네네.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와인오디오의 박과장이었고요. 네. 와인오디오의 김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